Next, on this top, Hyung Ho-wi, Police Advisor to the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will give his remarks. Please welcome him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Hello, 부학당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책장관인 이경호입니다. 최문기 장관님과 우리 부를 대신해 브라질 유학생의 한국 기업 인턴십 매칭 협력 워크숍에 인사말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참석하신 브라질 유학생 여러분과 한국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주한 브라질 대사관의 부치타 대사님과 스태프,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의 김세호 국제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 브라질 소사이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수년간 브라질 정부 관계자와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브라질이 Science Without Borders 프로그램과 같은 열정적 교육 투자를 통해서 더욱 밝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이공계 분야 대학에서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가지며 교육받은 내용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1977년부터 지금의 브라질의 SWB와 유사한 국비유학생 제도를 통해서 2012년까지 도합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선진국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유학 보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국비유학생들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산학연관의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들 중 한 명으로서 귀국 후 25년째 연구원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비학생 제도나 브라질의 SWB 프로그램이 국가의 미래 창조를 위해 매우 효율적이라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첨단 수준의 교육을 찾아가 경험함으로써 교육 수준을 단기간에 크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 나라에 대해서 교육뿐 아니라 문화와 국민성 등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향후 양국 간 교류에서 중요한 우호적 관계 수립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적극적인 국제협력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첨단 산업 현장의 경험들이 향후 나라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기업인 여러분, 여기 앞으로 브라질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훌륭한 브라질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은 다소 서툴 것입니다만 그들이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분의 산업기술이 향후 브라질에서 꽃 피우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펼치고자 하실 때 그들이 직접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거나 또는 적어도 우호적인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며 적극적으로 인턴십 매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For the students and colleagues from Brazil, é uma poder estar junto com todas as pessoas aqui presentes. Espero que possa ser uma reunião estar produtiva a todas. Alright? Muito obrigado. Kyobin과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서로 도움이 되는 인턴십 매칭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우리가 감사합니다.